네? 왜 지금부터 외부 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사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과 선생님이시고요. 그다음 교직 경력은 인덕공고, 수인여중, 엄북중, 방위중, 동북고, 자양고, 면목고 등에서 근무하셨고요. 현재는 천호중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제가 강사 카드 보내드렸는데요.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시죠? 자, 아마 다 읽어봤을 거라 생각하고요. 조남은 송형호 강사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원이 잡아서 동아리 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나 면목고 있을 때 늘 이렇게 학생 동아리를 했어요. 지원 받지 않아도 꼭 마치 고인 지원 그 인원이에요. 학교 폭력을 주제로 왔는데 제목이 좀 다르죠. 예, 왜 다르냐? 제가 이제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해서 2012년부터 강의를 했어요. 12, 13, 14, 15, 16, 만 5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결국 왜 학교폭력이 왜 일어나냐, 어떤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가해가 되고 피해가 되냐, 어떤 아이들이 그 중심에 있다, 뭐가 없는 애들, 자존감이 없거나 자존감이 약한 애들이 결국 학교폭력 가해도 되고 피해도 되더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학교폭력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존감을 향상시켜야 된다. 자존감이 있으면 싸우려도 안 싸웁니다. 누가 뒷담을 했어도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귓등으로 들어버리거든요.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존감이 약한 애들은 그 말에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보복을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의 제목을 자존감이 높은 아이 만들기. 여기 지금 녹화가 잘 되고 있나요? 네. 네. 요건 지금 페이스북 생방송 중입니다. 놀라셨죠? 저만 찍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애들이 저를 페이스북으로 애들하고 온라인에서 많이 만나거든요. 수행평가도 이렇게 찍어서 그냥 올려놓고 그래요. 그럼 조회수가 작게는 200, 많은 영상은 1200까지도 이렇게 학습 수단으로 쓰고 있고, 요즘 애들이 페이스북에 워낙 빠져 있어서 특히 라이브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라 그래, 그럼 나랑 내년엔 라이브를 놀아볼까? 지금 그 궁리를 하거느라고 이렇게 삼각대도 좀 높은 것도 사고 있습니다. 이따 잠깐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페이스북 라이브만 누르면 되더라고요. 저도 어려움은 안 합니다. 명함을 드려야지. 명함은 제가 학교에서 만들어 준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 학부모 총회 그 전에는 그냥 종이로 된 A4 용지를 출력해서 만든 그런 명함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출력해서 종이로 해서 두 장을 해서 하나는 니네 지갑에 넣어놓고 하나는 엄마 갖다 드려라고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학부모 총회에 3월 이내에 4월 되기 전에 학부모 총회 꼭 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할어머니께서 끝나고 나가시면서 이러시는 거야. 3월 첫날 담임으로부터 명함을 받으니까 학부모로 인정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업시키시더라고. 그래서 이 종이 한 장이 3월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제 사비로 제가 자양고등학교 있을 때 면목적으로 그 건대 바로 옆에 학교 대학 주변에 인쇄소가 만나서 파일 USB에 담아가지고 가서 해달라고. 그게 이제 그 시작이에요. 이건 여름 버전.
요거 이제 겨울 문제. 네, 선생님들께도 제가 요즘 학부 좀 이따 시간 드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만 학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더군다나 신도시 이렇게 뭔가 이 새로운 분위기로 뭐 뭔가 이루려는 학부모님들은 이 욕구가 많으셔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잘 관계를 일상적으로 맺어놓지 않으면 엄청난 민원이라든지 네, 그런 데 시달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 요 명함 카페 여기 KET21 돌봄 치우 계시고 명함에 있는 거 거기 가시면 네, 제가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받으셔서 찾아 바꾸기 천호중 대신에 미래중 이렇게 바꾸셔서 만드시면 뚝딱뚝딱 만드실 수 있어요. 자, 학교폭력이 근데 제일 포인트가 선생님들 학교폭력 가해하고 피해하고 구별될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누군가는 원인 행위를 반드시 해. 너 째려봤어. 째려본 것도 폭력이거든. 그래서 실은 요즘은 가해자, 피해자 이런 말을 쓰지 말자. 그냥 사건 정말 당사자다 이렇게 표현한. 그래서 어떤 어머니께 이 아이가 가해 행위를 했다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서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싸움이자 이게 주먹 이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각별히 유의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요 SNS나 이런 쪽에서 많은 것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고점을 위주로 해서 근데 제가 얼굴로 봐선 도저히 이제 생활지도스럽지 않죠? 근데 남자라는 이유로 그냥 십몇 년을 하여간 생집으로 했어요. 그 최근에 3년은 생집부장을 이 얼굴로 했어. 3년을 그래서 결국 공무상 병가 받았어요. 우울증 걸렸어요. 이 생활도 그냥 이게 학교 폭력이라는 게 생지부장님 계신가요? 아니요. 제가 미래에 박수를 좀 드려야 돼. 안 계시지만 박수 좀 드려. 생활지도 부장은 2년 이상 하시고 1년, 2년 그 정도만 하시고 너무 일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업무 서류 파일이 수십 개고 한 건 처리하는데 꼭 학부모 교육까지 45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근데 생색이 안 나. 그냥 근데 이 법률 행위여서 어느 한 가지도 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속으로 골마. 생기부장님하고 학폭 담당. 학폭 담당 선생님 계신가요? 자, 만들은 몰라. 그러니까 내년에 법 업무를 벗겨주셔야 돼. 너무 속이 내가 저는 생기부하면서 뭐가 제일 괴로웠냐면 수업 시간에 들어갔을 때 멍한 거야. 일하다가 들어가니까 학교 학폭 회의록 하면 또 그거 정리해서 또 결제만 해. 그러니까 내가 이러려고 선생 됐나. 그 정체성이 무너지는 게 사람을 가장 괴롭게 해.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생기부를 10년 넘도록 하면서 생지부에 오는 그 고객들을 맞이하면서 결국 생활지도 사안의 대부분 90% 이상이 뭐가 없어서다. 뭐가 없어? 개념이 없어. 자기가 금품갈취를 해놓고도 금품갈취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매점이 있다고 치면 여기 매점 없겠지만 매점이 있다 치면 매점 앞에서 사람 봐가면서 이건 조금 찌질한데 그럼 500원만 꿔줄래? 이건 좀 센데? 그러면 100원만 꿔줄래? 요짓 한다. 그래갖고 저 빌렸거든요. 개념이 없어. 조폭이 지나가면서 아저씨 10,000원만 꿔주시겠어요? 이거나 똑같은 거야. 여기 가시면 학교폭력 예방 퀴즈가 파일로 이제 부장님께서 보내드릴 거예요. 요거를 꼭 해야 돼.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께 여기 학교폭력 예방 퀴즈
켜? 어? 여기 가시면 해설 영상까지 다 있어요. 저는 이거를 담임할 때 아무리 바빠도 3월 초에 얼마나 바빠요. 대한민국은 삼류학교예요. 왜 이렇게 3월에 바빠? 1월, 2월 종일. 경기도 교육감님이 공약을 12월, 지금 12월 전보설이 이번에 낸다는, 이번 주에. 모르시는가, 신규 학교라서. 그런 게 사실은 학교를 인류로 만드는 노력이죠. 근데 3월에 둘째 주 안에 이걸 꼭 해. 여기 첨부 파일로 제가 다, 손님들 이거 제가 로그인 안 한 상태잖아요. 로그인 안 하셔도 다 할 수 있게 해놨어. 파워포인트, 뭐 한글 파일 다 해놨습니다. 손님들은 그냥 내려 받아서 또 기말고사 끝나고 뭐 하실 거예요? 네? 뭐 할 거 많아서 바쁘셔요? 아니면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하자는 거예요. 여기 어떤 무슨 메시지를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거 다 해설이. 다 있어요. 애들은 그냥 주인 없어 보여서 내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생활지도는 무슨 전쟁이다? 개념 전쟁이야. 그럼 전쟁은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질긴 놈이 이긴 거예요. 네? 질긴 쪽이 이긴 거예요. 자, 이제 남학생 폭력하고 여학생 폭력. 남학생 폭력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여학생 폭력은 이게 이 뒷담이 뒷담. 근데 뒷담이 나쁜 걸 몰라. 근데 실은 명예훼손죄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도 개념입니다. 비록 사실이라 하지라도 아무 개가 어느 오빠랑 뽀뽀했다. 그럼 또 사실이야. 사진까지 찍었어. 내가 분명히 봐서 알고 사진을 찍어서 증거가 다 있어. 그런데 그걸 페이스북이라든지 그걸 그 카톡으로 돌렸어요. 그럼 사실인데 뭐 왜요? 선생님 사진까지 있는데 왜 그러세요? 이랬어요. 개념이 무슨 개념이 없어? 명예훼손죄. 사실이라 할지라도 남의 말을 옮기면 그건 명예훼손에 큰 벌을 받아요. 전과도 생겨요. 그런데 그럼 이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바로 제가 이걸 한 게 바로 찌질이 올림픽 퀴즈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1, 2, 3승. 뒷담 깐 놈, 뒷담 듣고 화낸 놈, 뒷담 전한 놈, 뒷담 듣고 화낸 놈. 1, 2, 3이 있어. 1번이 뭐예요? 뒷담 깐 놈. 요건 2번은? 뒷담 저는 이제 3번은 뒷담 듣고 하는 3번입니다. 선생님들의 퇴근 시간 보호를 위해서 장황한 설명 안 할게요. 이거 저는 사안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이거 개념 전쟁이 개념이 미흡했구나 바로 만든 학습지예요. 수학여행에서 대형 사고 치고 온 거야 애들이. 근데 알고 보니 본인은 얘기도 안 한 거야. 근데 뒷담을 잘못 전해 듣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자 1, 2, 3번 중에 누가 가장 찌질한가? 찌질이 올린 전을. 자, 고개 숙이시고 비밀 투표. 자, 준비하시고 교감 선생님만 숫자 파악해 주세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제일 찌질하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결과 발표해 주시죠. 2번이 많은데. 압도적으로. 지금 선생님들 중에서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예, 압도적으로 뒷담 전한 놈이야. 전한 놈이 나쁜 놈이에요. 모든 문제는 당사자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뒷담 깠을 때 이 시어머니 말을 아들이 옮겼어. 1, 2, 3 중에 누가 제일 찌질한 거야? 그건 100명인 찌질한 건 이 남자가 찌질한 거. 제가 그 짓을 10년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후회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뭔가 얘기하시면 당사자끼리 해결하세요. 그리고 저는 문을 확 나와버려요.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도 하면서 자 그러면 지금 저도 통계를 내요. 요 용지에다 그리고 요거 여기다가 우리 반 1등 1번 뒷단 깐 야 뒷단 2번이 몇 명이다. 요걸 통계를 딱 내. 그래서 교실에 뒷문 앞에다가 B4로 붙여야 돼. 근데 왜 뒷문에다 붙여? 제일 많이 드나들자. 그리고 왜 B4야? A4는 묻혀. 응? 그래서 B4에서 딱 붙이면 하, 뒷담을 전할 일이 있는데 화장실 갔다가 아, 또 쓰셨나. 아, 이렇게 해서 그 뒷담에 그 저변 뒷담을 깔 수 있는 그 저변을 아예 불, 토치로 불을 지펴서 확 그냥 태워버려야 돼. 그게 바로 디디 올림픽입니다. 저는 저도 애들한테 예, 그럼 대신에 뒷담 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앞에서 말하라. 앞에서 말하면 그래서 저는 여학생들이 뭔가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이나 담임할 때 애가 여자애들이 뭔가 까칠한 애들 많죠? 까칠한 애들이 뭔가 얘기할 때 저는 굉장히 그걸 보듬어 줘요. 오 대박 난 너 같은 애 좋아.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면 제안이 되고 건의가 되고 건전한 비판이 되고 근데 세상에서 제일 찌질한 새끼 애 얼굴 보면서 귀에다 대고 귀엽 말하는 거 이거 쓰면 뭐가 제일 비틀어 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아 뒷담은 정말 찌질한 짓이오. 근데 이게 사실은 소녀들의 심리에서 관계가 돼요. 그 원죄가 어른들에게 있어요. 왜 앞에서 의견 제시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 나 며칠 전에 버스 타고 가다가 뒤에 앉은 보니까 엄마가 애가 한 7살이나 먹었을까? 말 듣고 하지 마! 버스 안에서 말도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 우리나라 정치 현상처럼 답답해지는 거야. 말할 때 해야지. 왜 그걸 말 듣고 입을 틀어 막어? 말 듣고가 아니라 뭐야? 애도 자기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는 거야. 자꾸 말을 틀어 막으니까 자꾸 사단이 난다. 네? 그 다음에 남학생. 남학생들은 이럽니다. 이분 아시죠? 네, 강지호 변호사. 김영란 씨 남편. 이분이 소년원 원장을 하셨어요. 부장검사 시절에. 그래서 교사연수에 와서 강의를 이걸 하셨어요. 두 시간짜리 강의를. 제가 소년원에 있다 보니까 애들 도대체 소년원에 애들이 왜 오는 거야? 그걸 유심히 관찰했다는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거야. 밥 먹을 때, 볼 찰 때, TV 볼 때, 월드컵 응원할 때 똑같아. 근데 원영 씨 한참 하면서 아하 이거야. 이걸 발견했어. 뭘 발견했어? 소년에 나오는 아이들이 요즘 소년원이란 말 없어요. 그냥 학교라고 하지만 애들이 잘 몰라서 아이들 평소 평범한데 뭐가 있다 맞추시면 돼요. 상품을 욱하는 성격이요. 네? 욱하는 성격. 아니 저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우와 대박 오사파 이게 이 상품 박스예요. 근데 이게 다 드릴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이런 거 처음 이거 지금 어디 가면 살 수 있어? 다이소. 3천 원이야. 이렇게 12월 달에, 그리고 또 한 가지 팁.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이잖아요. 이거 다 넣어놓는 거야. 애들한테 쓰는 게 물건이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골라라. 주문반죽으로 손으로 이렇게 좀, 여기서 골라야 돼. 안 보고. 선생님이신가요? 와! 정말
잘 고르셨습니다. 요거는 미니 짤인데 어느 교실에 갔더니 학급비로 애들 다 사줘가지고 이렇게 걸려있어. 초등학교에 이렇게 많이 돼 있어. 그치? 네. 근데 이거 왜, 이제 니네는 왜 미술실도 아닌데 이거 왜냐? 저희는 청소 시간 없어요. 그냥 각자 자기 밑에 청소해요. 오. 근데 그만 대박. 애들은 늘 집에 일찍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 반은 청소가 없어. 청소 담당이 주번이 이제 앞뒤만 해. 그래서 오 저거 좋다 그래서 제가 컨셉이 있는 상품이에요. 잘 고르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충격요법을 합니다. 탁, 이거 성찰을 보여주지 않고 만원짜리 운상을 딱 꺼내. 그 이거 할 때 폭력 예방 퀴즈 마지막 서술형 퀴즈예요. 자, 소년의 오나 이름 뭐 엄마가 있다 이렇게 딱 보여주잖아. 그러면 사실 선생님은 천재에 가까워. 이거 초성 퀴즈 안 주면 못 맞춰요. 근데 이 만원짜리 문상의 힘 1분 이내에 답이 나와. 그러면 걔는 만원짜리 문상을 3월에 받아. 그러면 애들 막 눈 뒤집어져. 그래서 머리에 그냥 강하게 뇌에 심어주는 그러고 나서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저는 담임할 때 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담임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담임은 늘 우리 곁에 있다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늘. 그래서 수업 시작할 때도 굳이 우리 반을 경유해서 교실로 가고 끝나서도 예, 굳이 교실을 경유해서 옵니다. 왜냐? 담임이 눈에 밟혀야 돼. 늘. 애들이 그래야 나대질 않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도 굳이 가고 점심시간에 저는 우리 반 애들 교실에 못 있게 나가다. 왜 교실 이 신축 건물 이런데 이 건물에 그 독도 안 빠졌을 때 교실에 있냐. 나가. 등남을 밑에 가. 366회. 그리고 나 혼자 교실에서 명상을 봉상을 학교폭력이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나요?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에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죠. 근데 딱 점심시간에 땀을 흘리든지 상림욕을 하고 와라 이거야. 그러면 애들이 몸이 상쾌하면 지랄 안 해요. 몸이 피로에 쩌들어 있고 이러니까 애들이 신경이 곤두서잖아. 그러다 보면 팍 터져. 그리고 교실에 갔는데 애가 어떤 애가 시치대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러면 조용히 다가가서 걔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공통점. 선생님 뭐 신경과 그냥 그러면 애들이 헉 땀 나는 거야. 아, 그게 자꾸 얘기해 주세요. 세상에 성질 없는 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질 없는 곤충도 없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 그런데 인간이란 무엇이야? 욱하지 말할 욱하는데 그걸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이제 표현을 집단 예방송 마을 대꾸 아니에요. 그 의견이 분이죠. 자기 생각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요.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을 대꾸 아니에요. 그 의견이 분이죠. 자기 생각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요. 기말고사 끝나고 우리 이런 식으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하자. 복면 가왕. 복면 씌워주고 자 나와서 불러. 옆에서 녹화해주고 누가 제일 잘 불렀나 해가지고 학급비 남은 거 있으면 그걸 상 주시고 이러면 어떤 이게 진짜 예방입니다. 이거 가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게. 엄마가 너희들 뭐라고 하면 말대꾸야 이러실 거다 아마. 그러나 그게 오히려 더 학교폭력을 더 의사를 막아버려서 여기 가시면 여기 누르시면 실제로 그 용인 문정중학교의 이선 선생님께서
노래를 직접 해주신 우아한 음성. 아 이건 내가 제가 꺼내. 이거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이거 음성 변조기라는 앱을 이용한 거예요. 음성, 그 무료거든요. 휴대폰에 음성 변조기. 왜냐면 생목으로 나가면 좀 넘사스러워. 이렇게 말고서 끝나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폭력이 머릿속에서 맴맴맴 이런 게 아니라 온몸으로 젖어 들어가요. 오늘 만든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래서 그리고 학교 폭력에서 욱해가지고 싸우는 애들이 뭐 때문에 그래? ADHD가 다 위대도 ADHD다 의심되는 애들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욱하고 충동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6 내지 9%.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해해야만 학교폭력이 예방됩니다. 6명, 요즘 한 반에 몇 명인가요? 30명이면 3, 6, 18, 그러니까 둘 내지 셋은 모든 반에 있다. 근데 이분들이 만만치 않지. 대한민국 교사들이 어려워하는 애들, 제일 어려워하는 애들이 이분들이에요. 근데 ADHD 애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짤막하게 1분 이내 제가 해드릴게. 자, 여름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 유치원 애들 여름에 이렇게 물구덩이가 있어요. 그러면 장마철에 초등학교 1, 2, 3학년이나 유치원 애들은 어떻게 해요? 물구덩이 있을 때 직진이죠? 직진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되면 돌아가기 시작. 그러니까 얘네들이 드디어 인간의 뇌, 영장류의 뇌라는 전두엽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ADHD 애들은 이게 더뎌. 1, 2년 더디다 외국 학회에는 그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는 돌아가시게 시작했는데 쟤는 여전히 평등하니까 애들이 같이 놀아요? 안 놀아. 애가 아주 심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공격해? 쟤는 왜 이렇게 뭐 한다? 나아진다고. 그러면서 애가 폭삭만 하죠. 어제까지 놀던 녀석들이 나를 다 피하네. 이런 세상. 이래서 덩치 좋은 애는 어떻게 합니까? 공격돼. 힘이 약하면 이건 더 대형 사고나. 그 반의 절반을 가해자를 몰아봐. 쟤네들이 날 따돌렸다. 그게 이제 ADHD 아이들과 연관된 학교폭력의 양상입니다. 정신없어. 피터인. 그래서 실은 그렇게 충동 조절이 안 되고 이런 애들 이거는 선생님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전혀는 아니지만 그 자존감이 망가진 게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주변 동료들이 거리감을 두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충동을 조절할 수 있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누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줘야 돼? 바로 그 주변의 친구들이 지지하고 격려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걸 제가 또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나 된다고 공격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리 되는 걸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싫어하는 걸
캐릭터 이야기라고. Kind of him because he 이 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가 이런데 얘가 지적 발달 장애도 있는데 ADHD야. 그래서 기운 조절이 안 돼 가지고 애들은 발로 이단력 치듯이 발로 빡 치고 이래요. 근데 이 아이를 이 아이가 결국 학급 회의에서 그 주변 친구들이 상담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바로 이처럼 교육을 하신 거예요. 이 아이가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해야 되고 애가 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할까? 사실은 적절하게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학년 말에 얘가 모범상을 받아요. 강제전학 대상이거든요. 뭐 시간 나실 때 보시고. 그래서 이 노래를 ADHD가 저는 이걸 3월에 다 틀어줘요. 어차피 있는데 어차피 있을 건데 뭐 그냥 그러면 애들은 머릿속으로 아무개 생각을 합니다. 아, 저게 저 아이를 위한 노래구나. 그러면 애들이 이거를 여기 그 이 말을 본인들이 못하는 거예요. 끼워주겠니? 그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전체가 그걸 수용할 수 있도록 저 노래를. ADHD. 다음, 그러면 이 제대로 화내는 방법이 필요하다. 아까 욱하지 말라 그랬잖아. 화가 나는데 욱하지 않으면 욱하. 근데 욱하지 말고 제대로 화내는 방법이. 그게 이제 영어로는 아이메시지라고 합니다. 요거를 훈련을 시켜야 돼. 이렇게 네가 뭐하면 같이 한번 할까? 네가 뭐하면 시작. 네가 뭐하면 내 마음에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훈련을 시켜. 그래서 제가 훈련도 역시 기말고사 끝나면 뭐 하냐고. 한 시간에 노래 하나씩, 지금 세 번째 노래예요. 한 시간 하나씩 배우는 거야. 또 여기 어젯밤에 또 녹음을 해서 보내주셨네. 용인 문정 중에 성악을 하시는 영어서 네가 그러니까 내 마음 같이 잘잘잘이라고 노래 들어보셨나요? 집행이 짚고서 잘잘잘 이런거 네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런데 앞으로는 요렇게 해주면 어떨까 엄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래요 주소가 10827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를 거기 가서 보시면 더 편하고요. 기말고사 끝나고 이렇게 하루에 한 곡씩 하면 5시간은 학교폭력에 만들어요. 1년치 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애들한테 가면 같은 거 씌워주고 복면 가왕을 하실 때 녹화하시고 그러면 좀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기 말로 해서는 이게 더 안 들어가요. 네가 뭐뭐 이렇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중얼중얼 거릴 수 있어요. 자기 것으로 돼야 되는 거죠. 네, ADHD 저희 반의 학급인거예요. 네. 그 저희 반의 리틀 몬스터라는 대학 교수가 된 ADHD 소년 꼭 ADHD의 이해라는 책이 있는데
한 반에 두 명, 세 명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반에 ADHD 약물 치료한 애가 두 명이 있었는데 두 명 중에 한 아이가 이걸 보더니 선생님 이 아저씨 정말 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상담을 받고 치료받은 거예요. 아니면 안 받아도 애들이. 제가 또라이예요 이러지. 보니까 똑같거든. 이건 학부모예요. 그 학부문고가 저는 교실 학부문고가 우울증, 인터넷 중독, 뭐 이런 거, 이런 게 뭐 이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를 학부문고를 해요. 그런 애들이 보다가. 대인 중독 때문에 이거 평범하시.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 어느 초등학교 3학년에서 엄청난 학교 사건이 벌어졌는데 초등학교 3학년 내가 쉬는 시간에 방과 후에 친구를 초등학교 3학년 종아리를 때린 그걸 나중에 엄마가 알아가지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는 왜 그 친구를 때렸을까요? 집에서 맞았어. 그죠? 맞은 애들이 때려. 욱하는 집안의 애들이 욱하는 거야. 왜? 입력된 대로 출력돼. 어린 애들은 그야말로 그냥 부모의 그냥 거울이잖아. 그래서 부모님들한테도 때리지 마셔라. 꽃으로도. 그러면 이 선생님들께서 이상한데? 이 집 아빠가 아빠들이 멋대가리 없이 애들한테 방법을 몰라서 엄하게 하는 경우. 왜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뭘 배운 게 없거든. 부모로부터 그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요 책 부모와 10대 사이 이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면 우리 교사 말보다 사실은 학교에서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아닐 확률이 높다는 논문이 수두룩해. 그러니까 우리 말 잘 안 믿어. 알면서도 안 믿어. 그래서 책을 소개해줘. 부모와 10대 사이. 저는 이 책 소개해줬는데 지금 제가 그 가정폭력 의심될 때 이거 보내면 거의 한 달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 엄마, 아빠가 놀래거든요. 선생님한테 책을 소개받고 책을 급하면 제가 사서 보내요. 왜? 그럼 좋아. 나 지금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 이 책 보내주고 이 아빠는 지금 페이스북으로 볼지도 몰라. 페이스북으로 저하고 친구예요. 애를 고등학교 2학년 놈하고 애를 관리 성적을 관리한다고 시험 끝나고 애를 골프채로 때리고. 제가 이 책 보내주고 통화가 왔지. 아이고, 웬수. 본인은 알 거야. 아이고. 예, 학부모와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네요. 예, 지금 사실 학부모 총회 때 막 10분, 20분 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반은 많이 왔어. 애들 이름도 다. 그러시지 마세요. 저는 그냥 뺑 둘러 앉아서 그냥 서로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왜 오셨어? 바쁘신데. 뭐 저하고 면담하고 싶어서 왔지. 근데 다 이집제지. 얘기 들어보면 거기서 거기야. 자, 오신 왜 오셨는지 돌아가면서 얘기나 해봅시다. 그럼 한 시간 정도 이런저런 하셔. 그럼 서로 아니 본인들이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웃기면 에이 우리 집 새끼 껌이나 저 집 껌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치 그런 부모님들한테 허락을 받고 연락처를 다 보내드려요. 서로 전화번호. 그럼 연락하셔라. 그럼 그때부터 학부모 총회 때 나오는 걸 얼마나 정말 큰 이득이 되냐면 나중에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 온 어머니들이 담임의 대변인이 되죠. 절대 그럴 뿐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애가 집에서
무슨 우리 담임 얘기 이렇게 다 뒷담 까고 이러지 그러면 이렇게 듣고 보다가 에라 이 새끼야 이것이 어디서 헛소리라고 있네. 담임을 이미 봐서 담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10배다. 근데 그러지 않고 소닥보도 그러면 뭘 준비하는 거예요? 재앙하와라. 심한 경우 이런 경우도 봤어요. 제가 예, 시험 때예요. 시험 끝나고 나서 애가 컨닝을 해서 선생님이 보호자가 오셔서 징계를 해야 되니까 징거 요만한 좁씨 요만한 좁씨 이게 되게 찾아보니 컨닝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걸 딱 하자. 그래서 증거인멸. 네. 근데 이 선생님이 힘이 워낙 센 분이어가지고 팔을 딱 잡았어. 아 진짜 이런 세상에. 이건 어떤 저는 그때 보고서 아 저분이 생기긴 멀쩡하나 크레이지다. 제정신입니까 그게? 제정신 아닌 학부모들도 있다고 전제하셔야 돼.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은 그 주말이나 밤 12시 넘어서 막 이렇게 이 고통받은 선생님들이 한 분씩 계셔.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연락처를 알려줬더니 그러더라고. 그런데 뒤집어서 말해볼까요? 연락처 안 알려주면 안 그럴까? 그죠? 그 대신 그건 뭐냐? 그런 학부모를 만났다. 그거는 뭐냐면 한 생명을 살리시는 거야. 왜냐하면 지랄하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 푸는 거야. 그게 한 인간을 살려주는 거야. 교실 안에서 아가떼는 애들 있잖아. 떠들어도 귀엽게 떠드는 애가 있고 기분 정말 나쁘게 떠드는 애가 있어. 기분 나쁘게 떠드는 애들은 세상에 대해서 보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사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우울이 다 들어와 있잖아. 응? 불통의 시대잖아. 불통의 시대. 얼마나 사람들이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애들도 답답해서 토해낸다. 수업 시간에 누구한테 토해내? 우리한테 토해내.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통이 된다니까. 뭘 받아줘? 애들의 우울을 받아주는 쓰레기. 학부모님도 이렇게 계셔서 학부모님의 우울도 받아주는 직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애 때문에. 그래서 잘 쉬셔야지. 남한산 입장에 저는 그 동아리를 등산반 이랬더니 등산반이 여러 개가 생겼네.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 하이킹반. 또 아니면 뭐 문화답사반. 그럼 동아리는 매번 가는 거야 남한산. 그래서 일주일에 그 교사 이 쌓인 독 이걸 잘 해소해 주셔. 일상생활 속에서 물론 저는 교사에게 착한 면이 중요하냐 얇은 것이 중요하냐 보면 저는 영악한 면에 한 표예요. 착한 척만 하세요. 영악해야 돼. 하이킹반 나는 역사문화 답사반 자기는 하이킹반 이렇게 해가지고 왜 학교 안에 있어 나가서 애들도 풀어주고 선행동 이것도 아까 그 피터 이야기를 보고서 제가 노래로 피터 이야기 이걸 보고서 제가 노래로 만들었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낯선 행동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알기 전에는
쉽사리 대응하지 마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관심 끌고 싶어. 제일 많아. 여선생님들이 얘네들 때문에 고생해. 선생님 말에 끼어들어. 근데 꼭 모든 선생님 수업에 끼어드는 게 아니라 내 수업에만 끼어드네. 요놈이. 그럴 때 얄밉잖아. 얘네들도 사람 가려가면서 관심 받고 싶어. 그렇게 관심 받고 싶을 때 그러면 아 내가 간택되었구나. 이게 권총을 날려줘.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이따 관심. 쏴줘. 총알을 빵! 더 이상 안 합니다. 근데 거기서 실패한 애들이 센 척하는 거예요. 패거리 형성하고. 일진이 거기서 나와요. 실패했을 때. 알고 보면 다 관심 받고 싶은 거야. 거기서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막 수업시간에 지랄해. 왜? 나는 우울한데 이렇게 행복하게 수업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야. 속 뒤집어져. 공격한. 그러나 사실은 더 무서운 거거든. 수업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이 더 무서운 거야. 근데 우리는 나대고 공격하는 애들 때문에 더 신경 쓰잖아. 그치? 근데 사실은 얘네들, 학교 안 나오는 애들이 더 중요해. 자살을 얘네들이. 그래서 그저 교실 안에서 우리 수업을 공격하면 우리는 그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아휴, 내가 생명을 살리고 있구나. 걔네들이 안 나오면서 위험에 처음. 이게 원인은 모두 다 뭐다? 제가 3시 전에 끝내려고 지금 팍! 지금 발전이 다른 거야. 더군다나 오늘 월요일 아니야. 그치? 아, 월요일은 강의 오래 하면 안 돼. 선생님들 힘들어서. 원인이 다 우울감이야. 낯선 행동할 때요. 묻지도 따지지도 마자. 33년을 제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 안에 다 우울감이 있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에휴, 애가 또 뭐가 또 슬프구나. 그럼 이걸 예방하려면 뭐냐? 예방이 더 중요하죠? 이게 최고다. 이게 뭐예요? 엄지척이. 자존감. 끝까지 자존감으로 물고 늘어져. 그 아이에게만 있는 뭔가 장점 한 가지를 귀신처럼 낚아채야 돼. 그게 우리가 이 아이와 평화롭게 사는 방법. 바둑을 잘 둔다, 오목을 잘한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심지어는 종이접기를 잘한다 그러면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수학여행 가서 종이비행기 멀리 날리기 대회를 해. 그 한 아이를 위해. 애들은 몰라. 너 잘하는 게 뭐야? 제가 종이접기는 좀 하죠. 그래서 수학여행 가서 그 놀이를 했다니까.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걸었지. 근데 야, 복도에서 바람도 없는 복도에서 이렇게 물비를 탁 타더라고. 저는 뭐야 이런 게 다. 나도 꽤 괜찮은 구성이 있어. 하다못해 제기차기. 연말에 제기차기 해요. 제기차기 대회. 무슨 대회. 오목 대회. 모든 아이들을 위너로. 위너로 만들지 않으니까 문제가 돼. 루저, 외톨이, 엄지척, 어떻게 서로 돕고, 담임 선생님이 꼭 하셔야 되는 게 1인 2력입니다. 1인 2력은 담임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학급이라는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예요. 인간은 자기가 기여한 곳에 소속감을 느껴요. 여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선생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은 미래 중학교를 자기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 아유 신선한 개사학교 와가지고 개고생다 빨리 갈풍리나 하자 한다는 거죠. 그렇죠? 서로 도움을 기회 인정해. 서로 인정해줘야 돼. 잘한다 이렇게 해야 돼. 잘할 수 케이퍼블. 나도 능력해서. 우리는 친구. 짜자자자잔.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관심이 생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얼굴감 낯선 행동의 예방 엄지척이다 서로 돕고 인정해주면 잘할 수 있어
여기 2절은 가사를 외워라 해가지고 움직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 3절은 반주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애들한테 직접 부르게 반주만 들어가 있어. 내 목자 안심되기 하니 소감 이렇게 해서 따돌림이 사라지도록 하는 거예요. 애들이 낯선 행동하는 애들을 따돌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할 일이 많아졌다. 그죠? 한 시간에 하나씩 불러. 부르고 페이스북 네. 그리고 그것도 친구들한테 예, 친구가 뭐 저는 3월에 가장 신경 쓰는 게 이거예요. 관심 받고 싶어서 아각되는 애들이 늘 있다는 거지. 근데 걔네들이 이 어떤 반에서 새해를 갖게 되면 그 해는 학급 그냥 망해. 그죠? 그러니까 3월에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를 의식적으로 굉장히 하는 거예요. 얘들아 신학교 그럼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관심 못 받은 애들 관종들이 있다. 관종 관심종자 그런 애들이 있을 때 얘네들이 반에서 특세라면 니네들은 재수해야 된다. 고등학교 있을 땐 그렇게 얘기하고 니네들 학교 와서 배우질 못하고 그냥 허탈하게 맨날 집에 가야 돼. 애들이 못난 행동할 때 박수 쳐주면 되는데 안 돼. 그건 키워주는 거야. 그럴 때 뭐 해야 돼? 개 무시하라. 못 본 척해라. 노래 또 있어. 내비둬, 내비둬, 내비둬. 지혜 애가 목소리, 내비둬. 지랄할 때. 애들이 지랄할 때 못 본 척 해야 너희들이 행복한 학급을 이뤄낼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그리고 예, 싸움이 푸다닥 일어나려고 할 때, 예, 그러면 방위군 투입 훈련을 합니다. 한 명이 딱 있으면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하나는 주변에 가서 재빨리 왼팔을 잡고, 하나는 오른팔을 잡고, 그 다음에 하나는 왼쪽 다리, 하나는 오른쪽 다리,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서 이렇게 몸통을 잡고. 그리고 괜찮아, 괜찮아. 깊이 숨 쉬어봐. 하나, 둘, 셋. 그리고 그 두 아이를 격리시키는 거예요. 이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훈련 안 되면 뭐, 우리도 이거 해보셨지 이거? 네. 까먹어. 이렇게 해서 이거 이것도 깍지 끼고 당연히 끝나시죠. 이렇게 이것도 이게 순식간에 나와야지 이게 어떻게 하더라 그러면 돌아가시잖아.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진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타다닥 붙어서 딱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돼? 괜찮아, 괜찮아, 깊이 숨 쉬어봐. 하나, 둘, 셋. 기말고사 끝나고 노느니 염불한다. 노느니 찬송 분다 이랬잖아요. 이렇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그 다음에 교실에서 후다닥 해가지고 한 방 날렸어. 원방 날려긴 날려서 그런 막 이런 상황인데 이게 뭐 피도 안 나고 이런 상황이야. 그럴 때 즉시 화해를 시키는 게 좋잖아. 그런데 옛날 고전적인 화해 방법. 악수해 임마! 옛날에 그게 됐어. 선생님이 뭐 그 옛날에 선생님의 체벌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악수해 임마! 그러면 진지로 울면서 파사고 열딱지 나는데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나가서 진짜로 싸워. 하지 마시고 그냥 이 회복적 서클이라고 말이 좀 어려워. 근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반사놀이야. 반사놀이. 싸우잖아. 싸우는 애가 둘이 나와. 얘들아 지금 얘네들이 몹시 흥분한 상태여서 수업이 좀 어렵다. 잠깐 두 아이의 얘기를 들어볼게. 그리고 나오라 그래. 얘한테 너는 뭐 왜 그랬니? 뭐 이래서 이랬어. 그러면 그거를 그냥 반사. 얘가 이래서 그랬다는데 너는? 내 뭐. 반사. 너는 얘는 이래서 이랬다는데 또 얘 뭐라고 반사. 반사놀이 반사놀이.
거울 띄워주고 거울 반사. 근데 이게 다섯 사이클, 그래서 서클이라고 하는데 다섯 사이클, 서클하고 사이클 다른데 하여튼 다섯 번도 채 안 가서 배심원들이 에이 누가 잘못했네, 배심원들이 그냥 자연이 나와요. 근데 왜 푸다닥 하는 거야? 싸움이란 건 왜 일어나? 오해예요. 싸움은 90% 이상의 오해잖아요. 오해에서 후닥닥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쫙 어디서 이게 뭐가 어디서 그 탁 걸렸는지 나와버려. 뭐 그러면 쉬운 거야. 듣고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소통만 해주시면 된다. 내 사과의 기술, 용서의 기술. 카페에 가시면 이 가해라 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한때 묶어놨어요. 사과의 기술, 용서의 기술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그 주소를 복사해서 사안이 발생하면 양쪽 부모님께 이렇게 보내드려요. 사과하셔. 사과 편지 쓴다고 맨 변명만 써라. 그냥 보내주시면 안 돼요. 또 용서하라. 왜 용서하냐? 용서는 가장 이기적인 행위다. 왜 이기적일까요? 남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나 자신을 위해서. 결국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나만 괴로운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래, 교사의 역할이 시대울의 어떤 역할? 무슨 통? 쓰레기통 역할이 있어. 빛이 뭐 피할 수 없는지.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그 토해낼 거야? 길거리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를 거야? 그렇다고 산에 가서 막 애들이 뭐 그 스트레스 풀 수 있을까? 못한다는 거야. 그건 굉장히 세련된 방식인 거지. 그 교실에 가서 애들이 스트레스를 풀 때 우리도 풀어야 되잖아. 누구랑 풀어야 돼? 마누라랑. 근데 근데 힘이 들다, 아주 힘이 들다 보면, 내가 아주 힘들면 누가 제일 원망스러운지 아세요? 애들이 원망스럽지 않아. 누구를 원망하게 돼? 내가 아주 힘들어. 힌트. 어느 날 남편의 밥 씹는 소리에 소름이 촥. 그게 이제 문제가 돼. 내가 힘들면 가장 가까운 남편이 미워져. 40이한 잘 몰라. 40이 돼야. 그래서 40대 여선생님들은 이 책을 꼭 사서 남편 원망하지 마시고 이 책을 사서 보세요. 저희 집안을 위기에서 구한 책이고요. 이 책이 없어서 우리 집 감당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운 책이어서 이 책은 여 출판사는 이 책 때문에 안 나갈 거예요. 막. 제가 연수 갈 때마다 그러고 심지어 이제 5월에 어버이날 우리 반에 공동구매. 얘들아 이제는 너희들이 부모님을 돌볼 때다. 여태까지 너희들 돌봤잖아. 아니야. 이거 안 돌보면 니네 엄마 아빠 이렇게 쫑난다. 이제. 그걸 막으려면 이걸. 근데 2학기 때 교원평가 때문에 이제 한번 학부모 뭐 총회 한번 있잖아요. 12월, 10월, 10월에 뭐 이럴 때. 그러면 저는 무조건 그 끝나고 나가서 된장찌개집 가서 한잔해 막걸리 서로. 이제 마지막이잖아 그게. 학부모와 만나는 거의 마지막 날이어서 자 우리 개 모임 여기서 끝입니다. 나가서 이제 막걸리 한잔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이게 가장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참 많은 도움 받았다. 4학년 구입하세요. 그리고 저는 우리 일가 친족 40만 되면 다 사줬어요. 싸잖아. 책인데 뭐. 그리고 잘
우리 쓰레기통의 사명 잘 비우고 닦고 말리고 어디서 말려요? 자연 속에서 말리셔라. 저철로 한정거장 가면 뭐야 여기? 응? 다만산성. 저는 저거 집이 천호동이지만 방위 중에 있을 때, 저 방위동에 방위 중에 있을 때 퇴근을 이리 와서 했어. 남한선생 입구에 내려가지고 저 넘어서 수호장 이렇게 너무 저쪽 마천동으로 내려갔어요. 그걸 방위 중에 있을 때 하여간 칼퇴근이야. 뒤도 안 돌아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시간 동안 걸어가면 그 하루에 찌든 아가 그 쓰레기통을 쓰레기통이 다 쓰레기들이 싹 비워집니다. 자기만의 무릎이 안 좋은데 또 무리하지 마시고 각자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 풀고 가셔야 돼요. 무게를 이고 집어 가시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건 배드민턴 뭐 탁구 이런 거죠.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죠. 또 무리하시고 또 무릎이 또 적당히 제가 이렇게 경사면에서 막걸리가 쏟아지지 않게 신발에다가 냄새 차단다. 그래도 힘들다? 그럼 전문 상담을 받으시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공무상 병가 받을 때 병가 이름이 우울증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우울증이라 학교 부적응이라. 제가 병명이 제가 지금 뭐 80분 강의를 해도 별로 피곤해 보이지 않죠? 네.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놀고 있거든요. 모르셨죠? 자율연수 휴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자율휴직이라고 무급휴직이 올해부터 생겼어요. 그걸 제가 교육감 선거할 때 이거 공약으로 좀 해달라고 현직 교사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급이라도 휴직을 해달라는 게 현직 교사들의 가장 간절한 바람이었고 경주대 이재정 교육감님은 그걸 공약으로 채택하셨고 서울의 조희영 교육감도 공약으로 채택해서 올해 된 거야. 그래서 자유휴직 1호 1기 1기입니다. 1년인데 다만 이게 돈이 안 나요. 저는 제가 퇴직 후에 쓰려고 공식적인 비자금 이건 돈 터치다. 응? 정말? 그렇게 해서 해놨더니 2,000만 원짜리 적금. 교원문제? 네, 그거. 그 중간에 한번 타먹어가지고. 그거 딸랑 나는데 그걸 깼어요. 뭐 이거 가지고. 사다 주시오. 나는 내용 또는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휴직, 자율휴직의 최고 장점은 뭐냐? 남들 일할 때 노는 거. 어딜 가도 한가한 거야. 주말이고 여름 그 여름에 더울 때 겨울 추울 때 동유럽 가봐. 아휴, 근데 동유럽을 이번에 11월 초에 간대. 오 대박. 오 근데 이거 10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경력이. 근데 앞으로는 곧 땡겨줄 거고 평생 지금은 한 번만으로 되는데 법 이게 여기 저처럼 이렇게. 제가 휴직을 일부러 한 거예요. 이게 성공적인 제도라는 걸 제 몸으로 홍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강의도 하고 녹화도 하잖아요. 얼마나 그 휴직이라는 게 보람이 있다는 걸 온천하에 알리는 거예요. 내년 힘드시면 내년에 뭐 무슨 서류도 없어. 서류 그냥 대충 A4용지 한 장만 이렇게 하면 돼요. 왜 09년 이건 엄청나잖아요. 돈 몇 푼 주면서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근데 이거는 내가 좀 쉬고 싶다. 너무 심신이 필요하다. 책을 읽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그것도 어려우시면 반띵 근무제가 생긴 거 아시나요? 시간 선택제. 시간 선택제로 월요일, 화요일 아니면 수목금 이렇게만 하고 하실 수 있는 것도 생겼어요. 그렇게 하셔서
체력이 되면 그냥 더 하시고. 네, 저기 제 명함에 카톡 아이디 있죠? 네, 카톡 아이디로 선생님 전화번호랑 과목 알려주시면 카톡방으로 제가 초대해 드릴게요. 단톡방이 있어요? 영어 선생님, 우리 조 선생님 카톡방에 들어가 계시죠? 영어과는 한 2,500명. 선생님 들어와 계세요? 아, 그러시구나. 저기 아시면 단톡방에 미려. 하루에도 뭐 엄청난 양의 정보. 공짜 정보. 가입의 조건 없어요. 나가도 안 말려. 네. 아, 이제 5분 넘었네. 최고의 명강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최고의 명강의는 휴강이에요. 네. 질문이 있으신 건 또 아, 카톡으로 해주세요. 집에 먼저 가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